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무영 코치님과 함께 허동영, 홍승인 준자강 팀을 상대했던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공격을 허용하면 답이 없는 팀이라 서비스 이후 절대 띄워주지 않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현 준자강 최강 조합을 상대하는 변두리의 애처로운 모습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스매싱 이후 바로 애매하게 올라오는 공은 전진하며 연속으로 공격하는 습관을 만드는 중입니다. 뻔한 드롭 이후 커트의 퀄리티도 아쉬웠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드라이브를 잡으려 네트 앞을 비우자 무영 코치님이 네트 앞을 채워줍니다. 역시 띄워주면 답이 없습니다. 저 스매싱은 다시 태어나도 받아낼 자신이 없습니다. 엉성하긴 하지만 조금씩 서비스 이후 다음 공을 잡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피 공간을 미리 메우고 빨리 출발했다면 푸시 찬스가 있었을 텐데 이번에도 멍하니 보고 있다가 리듬을 잃어버립니다. 역시 준저간 게임에서 같은 패턴의 공격은 공략당하기 쉽습니다.
드라이브 시도는 좋았지만 다음 공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제발 준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트너가 드롭을 하면 그에 맞춰 네트 앞으로 전진합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봐도 스매시가 정말 빠릅니다. 무리해서라도 네트 플레이를 시도해야겠습니다. 무영 코치님이 헤어핀을 시도하면 후위로 이동해야 하는데 또 멀뚱멀뚱 보고만 있습니다. 서비스 이후 다음 동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매한 압박으로 확실하게 득점하지 못합니다. 이 경기 처음으로 마음에 드는 플레이입니다. 랠리가 길어지면 부족한 실력으로 질 가능성이 큽니다. 언더 클리어도 짧았고 수비할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영 코치님. 공이 떨어지기 전에 빠르게 처리했어야 했는데 한 템포 늦게 처리하면서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언더클리어 퀄리티, 빠른 스매싱을 걷어내는 수비 능력이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